근데 이제 반반 투자 전략에 문제가 좀 있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종종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1990년대가 그랬고요. 또 2010년대도 사실 잃어버린 1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반 투자 전략이 참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전략을 길게 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바로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유리 PD님 모시고 투자 전략, 특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기존에 있었던 홍춘욱 투자법의 반반 3분법 탈무드 투자 전략 요거에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개발된 지 좀 됐지만 여전히 잘 맞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한번 기본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환율은 반대로 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막 급등한다. 언제 2022년 가을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1450원 간다. 그럼 종합주가지수 거의 2000 깨질 뻔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움직인다라는 걸 활용하는 투자법이 바로 반반 투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200 TR의 50 그리고 미국의 소플 SOFR 혹은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아무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50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2022년에는 소플이나 미국채 10년 선물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반대로 주식에서는 3,300이 2,000 가면서 한 30-40% 폭락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2022년 말, 23년 초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한 4가 되고 주식은 한 20% 이상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상 4로 하고 여기 반대로 미국에 투자해놓은 건 달러에 투자해놓은 건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한 6이 됐다고 치면 달러에 투자해가지고 환차익 얻은 거 10%를 헐어서 못난 한국 주식을 적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맞추기, 5대5로 비율 맞추기를 꾸준히 해나가면 지난 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의 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반반 투자 전략에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종종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1990년대가 그랬고요. 또 2010년대도 사실 잃어버린 10년이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천 안 갔으면 이 주식시장에 사실 뭐 모멘텀이라는 게 정말 없는 시장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거의 종합주가지수 2000 주변에서 10년을 헤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반 투자 전략이 참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투자 전략을 길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바로 투자 3분법입니다. 투자 3분법 간단해요. 3, 3, 3. 어떻게 한다? 3 방금 배웠어요. 코스피 200 TR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 예, S&P 500 TR. 그리고 나머지 3, 예, 바로 소플. 혹은 여러분 마음에 들면 미국채 10년 선물. 저는 이제 미국채 10년 선물을 사는데요. 자,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투자 3분법입니다. 이 투자 3분법을 2000년대부터 실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냐하면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었으니까 국내외 시장이 개방됐던 2000년 이후로 수익률을 한정해서 보면 오, 7%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또 그 손실이 나는 해도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반반 투자 전략보다는 저는 투자 3분법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아, 물론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에 따른 공포 전체 자산을 3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두 개가 주식이라는 그 두려움들은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 중에 또 두 가지가 달러 자산이에요. 달러 자산은 불황에 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3분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 나고 그러면서도 수익률도 반반 전략보다 좀 더 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그 2030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나면 근데 저는 그 주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좀 더 다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방면으로 분산하는 방법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탈무드 투자법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탈무드의 첫 번째는 한국 주식. 이건 똑같아요. 33.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소플이나 미국채 10년 선물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대신 뭘 사냐 하면 VNQ 같은 미국의 리츠 ETF를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 현금 또는 국채, 그리고 부동산. 이 전부 다 움직이는 방향이 셋 다 다른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사게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탈무드 전략이죠. 이 탈무드 전략의 또 좋은 점은 그 배당을 많이 줘요. 리츠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에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서 리밸런싱 하기도 편하죠. 그러니까 뭘 팔아서 리밸런싱 할 필요 없이 이 리츠에서 나오는 현금을 들고서 어디가 제일 싸냐 판단해서 리밸런싱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전략에 굉장히 괜찮은 점이죠. 전체 자산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무서워하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탈무드 투자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좀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어떤 투자 전략을 써야지 좀 적합할까요? 이제 그 자금이 좀 만기가 짧다. 그러니까 한 1년 안쪽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냥 종목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성향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MMF처럼 이렇게 운용할 수는 없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8대2 전략인데요. 8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플 이런 걸 사두는 거죠. KOFR이라고 해서 그 MMF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중도 환매에 따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플을 한 80%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그 나머지 20%를 금이랑 그리고 주식의 반반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대 1대 1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유사 EL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현금을 다량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서 옵션 사는 상품들이 ELS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옵션을 사지 않고 대신 뭘 산다? 금과 주식을 골고루 삼으로써 금이나 주식의 가격이 어떨 때 반토막 나잖아요. 그럼 반토막 나면 어때요? 우리 이자 80%에서 받은 이자로 물타는 거죠. 10%를 하면 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뭐 오를 때는 20, 30% 이상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차익을 실현해서 예금에다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 예금에 그냥 넣어놓는 3% 정도의 이자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손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세 가지 투자법 중에 뭐가 좀 적합할까요? 예, 투자 3분법. 한국은 환율 떨어질 때 한국 주가가 좀 튀거든요, 위로. 만에 하나 달러가 약세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한국 주식이 거기에 대한 수고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 투자 3분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리츠 ETF는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채권 ETF는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미국채 10년 선물 ETF를 추천하는 게 이게 이제 왜 추천하냐 하면 이게 채권 업계의 TR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자 나온 걸 가격에 녹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국 국채 10년 선물을 좋아합니다. 더 뭐 리스크를 부릅쓰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30년짜리 미국채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 상품 무서워서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